행복을 한다고 약속해놓고 행복을 선물하기는커녕 산더미 같은 빚을 선물해서 왼수 같은 남편이 되었습니다. 두 아들한테는 무능한 아버지로 비춰졌고요. 이 애튼을 통해서 사랑받는 남편이 되었고요. 우리 아들한테 존경받는 아빠가 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애터미의 행운아 럭키 세븐 최규정입니다. 애터미를 만날 때 제 직업은 식자재 업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때 제가 그 식자재 업을 한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. 사업을 하면서 일곱 번째 망했고 10억에 가까운 돈이 빚으로 남게 되었습니다. 열심히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제 삶이 어떻게 무엇을 해볼 수 있는 힘이 없었고 이렇게까지 내 삶이 힘들어야 되는가. 사실 앞이 보이지 않던 그런 삶을 살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때 그 우리 집에서 저희 회장님을 만나게 되고 회장님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.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. 희망마저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절망이다.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. 저는 그 말을 수도 없이 되뇌었어요.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. 희망을 갖자, 희망을 갖자, 희망을 향해 가지고 발을 내딛자.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. 내가 왜 망했는지,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지, 그냥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만 생각을 했지 부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. 또 성공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고요. 저는 사실 인생 시나리오를 적기가 굉장히 편했습니다. 제 출발점은 사실 가운데 점이었거든요. 현금, 건강, 그 다음에 자녀교육, 효도 어느 하나 점을 찍을 수가 없었던 수레바퀴였기 때문에요.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조금씩 제 인생의 수레바퀴가 펴져나가는 거예요. 이제 여기다가 스케치를 해나가는 것이다. 근데 사실 굉장히 막막했습니다. 매달 스케치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에 굉장히 모호했던 부분이 굉장히 선명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게 확신이 들었습니다. 그때 적었던 것 중에 빚 정리가 있었습니다. 빚이 그 당시 10억이었는데 빚을 접은 사람은 알겠지만 그 빚을 다 갖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집 그때 당시 제가 집이 월세 25만 원에 보증금 200만 원짜리 집을 살았는데 지금 이제 25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요. 그리고 자동차 제가 식자재 유통할 때 탔던 스타렉스 그 자동차 애터미 사업하면서 바로 팔았습니다. 그리고 차가 없이 다녔고 두 사람 체험회를 타고 있고요. 저는 포드 익스플로러를 타고 있습니다. 제가 캠핑을 워낙 좋아해서 그 장비를 실을 차가 필요해서 포드 익스플로러를 타고 있고요.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걔네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주고 싶었던 것을 제가 이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. 돈 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네들 하고 싶은 일을 해라. 뻔히 압니다.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가 그 뻥쟁이 아빠가 다 지가 하고 싶은 일을 이뤄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카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작은 건물을 하나 사줬습니다. 둘째의 꿈이 이제 세계 여행을 하는 게 꿈이라고 해서 정말 잘했다고.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. 어떻게 2천만 원씩 주고 있냐고요? 지금 애터미에서 저랑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. 뉴알리더스 클럽에 들어가셨습니다. 애터미를 만나서 사실 가장 행복한 건요. 내가 돈 때문에 가슴 칠 일이 없고 내 가족들이 뭔가 원할 때 해주지 못할 때 그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.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그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스케치해 보시는 겁니다. 뭐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거, 하고 싶은 거 다 적으세요. 그 믿음대로 됩니다. 반드시 됩니다. 말이 이루어지고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곳 바로 나의 인생 시나리오고 그곳이 애터미입니다.